앵커를 해갖고 인터넷에 그렇게 겸 오셨다고 힘든 일도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그 부산의 비밀이자 또 비밀의 부모님이에요. 영어로 다섯 글자 볼까요? 비트리카 아저씨. 35만 톤의 물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울산의 동구 그리고 남구 네, 우리 그 자장윤사께서 그거를 갖고 오셨어요. 중국에서 복화 가지고 오셨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을 모시지 않았는데 자장윤사 소리를 내고 있죠. 그런데 우리 저 뽕나무도 그렇고 여기도 또 뽕나무예요, 그죠? 삼뽕나무. 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삼뽕, 조선뽕. 삼뽕. 예, 조선뽕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것보다 잎이 좀 작아서 여기는 일반적으로 우리 보이는 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그러면 어디다 글을 썼을까요? 대나무에. 그렇죠. 대나무에, 뒤에 있는 대나무에 글을 쓰셨어요. 그걸 죽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남아로 태어나면, 남자로 태어나면, 최근. 거기서 이제 자연 정화를 친환경 정화. 아이고 선생님 많이 해보셨네. 썸을 탄답니다. 예, 썸을 타는 게 아니고요. 나이를 서열을 정하죠. 너 몇 살이고 네 누가 형이고 내가 네가 우리 저기 다음 성원에는 아이들이 놀았겠죠. 여기는 총총 세 줄인데 색깔은 약간입니다. 뭐가 있어요? 저기가 감나무 같습니다. 감나무가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렇게 책이 이게 뭡니까? 이 고라니 발자국. 아주 큰 성체 발자국. 그럼 고라니가 여기 지금 이일 때도 산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아주 환경이 살기 좋은 환경이죠. 아니 그 어떤 의미에서 여기가 해아오가 왜 그렇죠? 수입지 위협이 없고 네. 그다음에 천지에 이제 먹을 것들 은신처도 많고 네. 아주 서식하기 아주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고라니가요? 예. 죽는 게 아니라 화학 물질을 확 뱉으면서 죽어요. 그래서 그걸 타감 작용이라고 말을 하는데 칡도 그 화학 작용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빨리 못 자라다가 그 다음에부터 이렇게 쑥 다시 자라서 나무를 더 감싸는 거죠. 그렇게 자라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 나비는 왕오색나비입니다. 네. 일본에 예. 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나무입니다. 이게 아주 높은 산지 예. 예, 상수리 나무 쪽에 이제 서식지를 두고 예, 있는데 제가 거미줄에 걸려서 죽었어요. 지금 예, 좀 죽어 있는 거예요. 예,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공룡을 먼저 발견을 공룡뼈를 발견했는데 공룡이 살아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하석이 발견된 지 40년 이후에 중국에 왜 지진 많이 나는 서천성이라는 곳 있죠. 거기도 실제로 저 원시적으로 살고 있는 나무는 5천 그룹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하시고 뒤돌아보실까요? 뒤돌아보실까요? 하늘 한번 보세요. 여기는 참나무 숲이 많습니다. 참나무 숲입니다. 그죠? 참나무. 에이, 하늘 한번 보시고 숲 좀 돌리시고 오르막이니까. 좋죠? 예, 진짜 새는 참새. 그러면 진짜 기름은? 참기름. 예, 진짜 나무는? 참나무. 참나무. 이제 올라갑니다. 진짜 소주는? 참이슬. 예? 참이슬. 어머니가 진짜 백이다. 아이고, 참말로. 예, 우리 아가씨가 그렇게. 있죠. 그리고 뭐, 그, 금양 온나무는 온나무. 천북 온나무인데 온나무는 어때요?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쟤를 목걸이를 다 못 사줬네. 그래서 아무나 만지면 될까 안 될까요? 여기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주변에 보면은 굴
끼리 흐르는 곳이 있어요. 하고 시원한 수돗물도 마셨는데 어떠세요? 네, 너무 좋아요. 어떤 점이 좋으세요? 울산 가까이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사람을 못 오게 막아놨다가 한 번씩 이렇게 좀 해줘가지고 좀 더 이게 생태가 잘 보존돼 있는 것 같아서 또 그런 걸 우리가 또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울산에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어요. 예, 우리 해아댐 생태 습지는요 특별한 게 수돗물을 만드는 부들과 갈대와 억새와 그리고 예쁜 연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얘들이 그냥 생태적으로가 아니라 관광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수돗물을 예쁘게 아주 친환경적으로 정화하는 그런 습지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특히 이 부들이나 부들 중에 애기 부들이 있는데 애기 부들은 염습지에서도 산대요. 그런 거 보면 이 정화 능력이 굉장히 많고요. 이 부들이 왜 부들이라고 하냐면은 보통 꽃들이 다 수분을 해야지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이 부들은 보면 밑에 소재가 달리는 게 암꽃이고요. 그 위에 수꽃이 달리는데 향기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자가수분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들부들 떨면서 숯가루가 암꽃한테 떨어지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굉장히 예쁜 꽃이 폈죠. 홍련이에요. 홍련.